무패행진의 베트남. 2019년 베트남 월드컵 대표팀 마지막 경기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무승부로 경기는 끝이었습니다. 태국의 라이벌이었던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취임 이후 FIFA랭킹 121위에서 97위로 대락하였습니다. 2018년 AFC U23 준우승을 시작으로 대회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났으며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에 진출도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스디키컵에선 10년 만에 우승을 하였고 받은 축하금 10만 달러는 베트남의 기부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UAE 아시안컵에선 12년 만에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박항서 감독님은 지난 8일 AFF가 선정하는 5회의 감독으로도 뽑혔습니다. 10개국 아세안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으로 인정받으며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회우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베트남 감독 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최장 3년을 연장해 베트남 축구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축구는 숙적이며 앙숙입니다.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님을 영입해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내자 일본의 인프라가 많은 태국은 전일본 국가대표 감독 니시모를 영입해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재밌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9월에 열린 첫 경기도 무승부, 어제 경기도 무승부로 끝났지만 결과는 베트남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5전 3승 2무를 기록해 승점 11점으로 주조 1위입니다. 주조 2위는 말레이시아로 3승 2패 승점 9점, 3위는 태국 2승 2무 1패 승점 8점을 기록 중입니다. 어제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승리로 끝나 태국은 조 3위로 밀려났으며 탑시드 배정을 받았던 UAE는 3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제 경기로 승점 1점을 더하며 2위를 지켜냈습니다. 태국도 승점 1점을 추가했지만 순위가 3위로 밀려난 이시모 감독은 초조해진 상태입니다. 박항서호가 이기는 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2002년 한국 월드컵을 방불케하며 길거리 응원전을 펼치며 응원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기를 보면 2002 월드컵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단지 2차의 선전인데도 온 국민은 열광하고 관람을 위해 암표는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월드컵 진출은 꿈입니다. 항상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이 내년 1월에 열리는 AFC U22에서 상위권에 들어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3월에 다시 열리는 월드컵 2차전 경기도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최종의 선전에 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